9일 오전 7시 47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 한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 탑승객이었던 제보자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40분쯤 버스 내부 뒷좌석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승객들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 중 한 명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자 그제서야 열린 문으로 승객들이 하차했다고 합니다. 버스 외부에선 하얗게 오르던 연기가 점점 시커먼 연기로 바뀌었으며 순식간에 불길이 올라 화재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불은 버스 일부를 태웠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정차 후 모두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보자는 화재로 버스가 폭발하기라도 할까 너무 두려웠다. 다행히 모두가 빠르게 하차한 후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버스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